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 S&P500에서 배당 수익률 10대 주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에너지 업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석유 메이저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중대형인 이 석유가스 생산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주식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이 서부 텍사스에 있는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였습니다. 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업체고요. 배당 수익률은 19일 종가 기준으로 14.1%에 달합니다. 보통 회사는 기본 배당금에 변동 배당금을 추가로 하는데요. 이 에너지 업체들은 올해 유가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서 변동 배당금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다만 JP모건에서는 향후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다음 분기의 배당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보겠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0%를 넘어섰는데요.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 국가 가운데 물가 상승 속도가 가장 가파른데요. 일부 유통사들은 유통기한까지 없애면서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는 다음 달부터 채소와 과일 등 약 250여 개의 품목의 유통기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록적인 물가 폭등 영향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연내 물가 상승률이 13%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전쟁과 코로나 여파로 영국의 물가 폭등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 여파로 미국에서도 전기 요금이 치솟고 있는데요. 미국의 가구 6곳 중에 한 곳은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 지원 관리자 협회는 미국 전역에서 약 2천만 가구가 전기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의 7월 평균 전기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5%나 올라갔는데요. 이는 2006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기료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미국 다수의 가정에서 전기가 끊기게 되는 단전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반려동물 시장에도 위기가 오는 걸까요? 반려동물 식품과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페코헬스가 월가 추정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고요. 또 추후 실적 가이던스도 이렇게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페코헬스 앤드 웰리즈는 올해 2분기 19센트의 조정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은 14억 8천만 달러를 올렸습니다. 둘 모두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조정 순이익을 주당 77에서 81센트로 이전보다 더 크게 하향했는데요. 이것 역시도 월가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페코의 주가는 간밤 개장 직후부터 약세를 보여주더니 8.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반려동물 시장과 함께 관련 뉴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